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두의 세오입니다. 게임두 애청자 꾸맹님께서 유럽 배낭여행을 하시다가 이 제품을 보는 순간 제가 딱 생각났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메일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떤 제품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독 그리고 키링이래요. 트라이포스 문양으로 된 키링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두절미하고 바로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오케이. 자,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이렇게 또 편지도 하나 들어있네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이포스 LED 키링입니다. 심상치 않은 제품 같아요. 제가 젤다를 또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또 이런 제품을 또. 이게 그리고 닌텐도 공식 라이센스 제품이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가운데 누르면 뭐 나오나? 이거 뭐야? 방송할 때 슈퍼챗 쏘시면 나오는 소리인데? 잘 들리시나요? 좀 들려드릴게요. 네, 굉장히 간단한 제품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 트라이포스 문양이 이렇게 돼 있는 키링이고요. 여기를 누르면은 불빛이 나옵니다. 불빛이 나오면서 소리가 납니다. 아이템을 발견했을 때 이런 소리가 나죠. 이거는 제가 제 열쇠에 달아가지고 들고 다닐게요. 독 실드라고 굉장히 뭔가 엄청난 제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라이트 업 독 실드라고 돼 있고요. 유럽에서 사신 것 같고 라이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독에. 이쪽에 보시면 오피셜 닌텐도 라이센스 프로덕트라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닌텐도에서 공식 인증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기기상에 어떤 문제가 있진 않겠죠. 왜냐면 또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나와라. 자, 먼저 매뉴얼 나옵니다.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업 독 실드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건지 나와 있네요. 이거는 이제 전원이겠죠. 전원 연결하는 USB. 자, 이거네요. 이거 여기서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밑에 LED가 있어요. 밑에는 이렇게 고무 패킹이 달려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뒷면을 보니까 이게 파워가 있네. 껐다 켰다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컬러를 바꿀 수가 있네요. 모드는 이게 무슨 모드일까?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젤다의 전설. 이게 시커족. 시커족 문양이죠. 여기다 꽂는 거겠죠?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독을 여기다 놓고, 이걸 꽂고, 전원을 키면 이제 딱 나오겠지. 그러니까 약간 감성 아이템이다. 자, 그러면은 뭐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그럼 스위치 독을 가져와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독이 필요하고요. 이 독은 당연히 있어야죠. 이쪽 실드 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 자, 보시면 이쪽에 USB 넣는 데가 있죠. 이 USB 케이블을 여기다 꽂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꽂으시고, 여기 안쪽에 USB가 있잖아요. 여기다 연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여기 안에다가. 이 바깥쪽에는 아무래도 뭐 프로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충전하실 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바깥쪽 USB 포트는 좀 놔두시고 여기 안쪽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야겠죠, 당연히. 이쪽에 전원 AC 어댑터 쪽 연결하시고요. 닫으시면 되죠. 이렇게 닫으면 솔직히 뭐 이게 좀 거슬리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당겨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좀 선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 좀 더 당겨가지고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좀 타이트하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셨으면 전원을 켜볼 수 있겠죠. 이렇게 벗겨봤습니다. 벗겼는데 투명해졌죠. 아까 파란색 그 보호지를 벗겨내니까 이런 식으로 투명한 아크릴로 돼 있는데요. 이제 이걸 여기다 끼우면 굉장히 아름답게 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꼈습니다. 오, 영롱하죠. 인테리어 소품 용도로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좋고요. 자, 컬러 바꿔볼게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컬러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마리오 오디세이 넣어볼까?
오디세이. 어, 이것도 귀엽다. 우와. 어, 화이트가 아닌 레드로 가줘야 되죠. 마리오 오디세이는 보기 상당히 생각보다 디자인이 예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독을 리폼할 수 있는, 독을 상당히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주변기기 같아요. 그리고 밑에 여기 보시면 닌텐도 스위치 로고가 또 깨알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독보다 모양이 예쁜 것 같고요. 또 스위치를 이렇게 딱 꽂는다면 또 얼마나 또 아름답겠습니까? 이렇게 딱 꽂는 거죠. 아, 좋다. 오, 좋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설치도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아마 구매를 하나 해보시면 상당히 유용하고 인테리어 감성을 좀 더 돋궈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고 단순한 아이템이었는데요. 이런 선물을 또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의 애청자 꾸맹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직구로 사신다고 하면은 이게 19.99유로입니다. 지금 유로로 돼 있는데 아마 유럽 여행 하시면서 구매하셨기 때문에 유로화로 돼 있는데요. 이게 한화로 바꾸면 한 26,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아마존에 혹시 링크가 있거나 국내에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 정보로 본문에 작성을 해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링이죠. 굉장히 깜찍하고 깔끔한 귀여운 키링인데 소리도 굉장히 귀엽고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트라이포스 문양으로 된 이 키링 상당히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본 다음에 본문에 또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로도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닌텐도 스위치 독이 뛰어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라이트 독 훨씬 더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게이머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LED 키링과 라이트 업독 쉴드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구독자 꾸맹입니다. 대략 40일간 배낭여행을 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콘솔 레트로샵이 너무 많아 세오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 서양권에서 젤다의 인기는 가히 압도적이더군요. 개인 콘솔 매장을 가면 무조건 한 세트장은 젤다 역대 한정판 각종 상품을 전시하고 있더군요. 와, 미쳤다. 이것도 팔아? 싶은 거는 자랑용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독과 키링은 눈에 딱 들어서 선물 드려요. 쓰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껴주시길 바라며 각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리고 게임두 채널 모두 함께 힘내요 라고 이렇게 느낌표를 적어주셨습니다. 게임두가 게임두라서 나는 참 좋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저희 로고까지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꾸맹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편지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더 좋은 라이브 방송, 더 즐겁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